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청년층, 그리고 인생이막을 준비하는 4, 50대 중장년층들 사이에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대형 면허와 드론 자격증이 뜬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아, 요즘에 그 취업난 때문에 걱정 고민 많으시죠? 이 취업에 있어서는 이 면허와 또 자격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다는 면허와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가시죠. 요즘 뜨고 있다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청주의 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전하기 위한 대형 면허가 요즘 뜨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제 뒤에 보면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저도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강사님에게 제가 조언을 구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알려주세요. 네. 아유, 안전벨트를 먼저 하시고. 예. 네. 먼저 강사님이 일종 대형 연속 코스 주행 시범을 보여주었는데요. 주행은 일단 출발을 합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면 언덕이 있죠? 저 언덕을 1단으로 넘어가십니다. 1종 대형 연속 코스 중 가장 먼저 만나는 코스는 오르막길 코스. 1단으로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그래서 쓰시고 한 3초간 정지하셨다가 반크러치를 쓰셔서 올라가십니다. 뒤로 밀리지 않고 부드럽게 언덕길을 지나면 통과! 그 다음 코스인 굴절 코스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우측에 있는 검지선을 밟지 않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공간을 한 20cm 정도를 띄워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셔서 자, 한 번에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뒤로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나가야 다 통과가 됩니다. 신중하게 핸들을 조작해야 벌점 없이 코스를 통과할 수 있는데요. 2분이 지나면 5점씩 감점 처리된다네요. 굴척 코스 다음에 만날 코스는 바로 T자 코스. 앞바퀴가 운전석 뒤에 있기 때문에 버스 운전이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부단한 연습과 강사님으로부터 전해드는 노하우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평행주차에 도전합니다. 평행주차 역시 2분 안에 성공해야 하고요. 평행주차에 성공했다면 다음에는 S자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선은 5점 감점!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어변속 구간! 기어변속을 못하면 10점의 감점을 받는다고 하네요. 작은 차가 아니고 대형 차이기 때문에 양쪽 코너링,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전체 차량 길이를 확인해서 코너링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차는 제동을 했을 때 급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형 차이기 때문에 급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미리 줄여서 위험으로부터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어 운전이 최고의 운전이겠죠.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을 찾는다는데요. 왜 대형 면허가 뜬다는 걸까요? 요즘은 주 52시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현재 버스 운전기사나 대형 차량의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버스기사 양성 과정으로 이곳에서 연수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5대 1 정도로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날 버스기사 양성 과정으로 도로주행에 나서게 된 예비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유, 저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뭘 이렇게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중이셨어요? 아, 네. 오늘 교육 첫째 날이라 예. 오늘 시내 주행할 코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도로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분이요? 네. 그러면 운전면허증은 있다라는 얘기시죠? 아, 네. 대형면허를 94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진작에 이 버스를 네. 운행을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기회가 안 와서. 그전에는 뭐 한 버스를 못했지만 화물차를 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꽤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시내버스, 노선버스 양성과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많이 긴장될 것 같으세요? 아, 오랜만이라 진짜 많이 힘듭니다. 예. 마음이 부담 가고요. 차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노선버스 기사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일종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버스 운전 자격 취득비와 교육 연수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충북 노선버스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 기술을 대형 면허 기술을 익혀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런 버스 운전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이제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인원이 훨씬 많이 충족될 인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는 법! 대형 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고 열심히 준비 중인 예비기사님들! 열심히 준비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또 다른 핫한 자격증을 만나러 이번에는 괴산으로 가봅니다. 아니, 이건 드론? 그렇습니다. 요즘 드론 자격증이 뜨고 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예, 잘 알고 오셨는데요.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라는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쉽게 말해 드론 자격증을 이곳에서 딸 수 있다고 하네요. 12kg 이하 드론은 레저용으로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12kg의 중량을 초과하는 드론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 불법 건축물 관리라든가 불법 소각 감시 등 환경관리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방제용 드론은 경제성과 편리성에 힘입어 점점 찾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의 법정 준수 교육을 실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필기시험도 동일하게 취득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국가시험입니다. 이곳 드론 교육원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즉 드론에 대한 기초 이론과 법규를 배울 수 있고요. 드론의 기체 구조와 항공기상에 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선 드론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드론 비행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비로소 드론 비행 조종술에 대한 실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배워야 할 게 참 많죠. 이 드론 교육을 어떤 목표로 이렇게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작물에 주는 영양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하려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수준인가요? 자격증 따르기 위한 그 어려운 정도가? 뭐 10을 만점으로 잡는다면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드론 자격증.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봅니다. 잠깐의 강습을 통해 저도 드론 조종에 도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더라고요. 일단 전진비행과 후진비행은 간단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기 테스트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처럼 삼각형을 그리며 비행하는 삼각기행은 기본! 이 코스를 통과하면 가장 어렵다는 원주비행도 통과해야 합니다. 원주비행은 드론이 정면을 바라본 채 동그란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조종술인데요. 고난이도의 조종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사히 착륙을 시키면 실기 테스트 끝! 국가 자격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은 물론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액들이 200만 원 정도 이상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충청북도에서 이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국가 자격 증명을 취득을 하시면은 교육비의 50%를 리턴해 주는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선착순이다 보니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드론은 농약 방지와 시설 점검,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히고 있는데요. 내일을 위해 오늘 드론 국가 자격증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요. 여러분들도요 금방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죠. 주 52시간 근무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대형 버스 운전면허와 드론 자격증으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준비된 자에게 인생 2막은 봄처럼 따뜻한 날들이 될 거예요.